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주에 오면서 봤는데 또 여기가 너무 예뻤어요. 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 봤어요. 순간 보고서는 약간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곡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충주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낮부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에 지금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그리고 앞에 학생분들이 오늘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내일이 학교 가는 날 아닐까요? 학교 가는 날 아니에요? 맞죠?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방학이에요? 방학이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방학은 조금 끝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거짓말. 그럼 뭐예요? 왜 안 가요? 어? 미안해요 안 들리네요. 갈까요? 네 과연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방학처럼 신나고 아주 즐거운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곡은 다시 한번 저희가 즐기자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는 다들 아세요? 그러면 아시는 부분은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좋아요. 널량한 설레임을 꿈에 꿈꾸면 기도하는 꿈에 와우 오늘 아주 파이팅이 넘치네요. 오늘부터 우리는과 저희의 팬 속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발라드 곡이 있어요.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곡 아니야? 유명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 상품인 건가요? 저도 방금 봤어요. 축! 맞는 것 같아요. 드래프. 그쵸? 혹시 경영이 전국대회에 맞게 상품도 아주 그냥 트레이커 엄청나네요. 제가 옛날에 무슨 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상품이 자전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자전거가 아닌 저랑 트레이커였다면 지금쯤 멤버들한테 자랑할 게 하나 더 늘어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단하네요. 가까운 거리는 저걸로 다닐 수 있었겠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비를 헤치고 먼 길을 달려서 보러 왔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은 짧고 그쵸? 너무 슬프다. 여러분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달려볼까요? 마지막 곡은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신다 그거를 표현을 해주신다 하면 저희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희 뒤에 분들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같이 해주세요. 가지 말라고. 해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그거 해볼까요? 왼쪽 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타는지 말을 해줘야지 타기 쉽자! 어떡해요. 되게 좋아졌어요. 네, 파도는 휘몰아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너그리 문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번 놓쳤네. 뭐라구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너구리 구나를 하는데 너구리 구나는 저희가 안 맞춰봤잖아요 응원을 근데 저희가 새롭게 시작해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본래 너구리 구나 해주셔서 저희는 아마 그 순간부터 아 앵콜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혹시 저희가 무슨 노래 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노래예요? 막 별일 수도 있고 아, 기운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학생분들 다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 밤 밤 밤 듣고 싶으세요? 한 곡 더 할까요? 그래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계신 어머님이랑 아드님이세요 혹시? 맞아요? 아니 아드님께서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니까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너무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춘추에 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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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까지